싱싱하고 크네. 아우. 맛의 주인공 역시 허처럼은 빼놓을 수 없는 산천어인데요. 이거는 아주 진짜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7수에서만 사는 산천어예요. 어휴, 바닥거리는 것이고 엄청 싱싱해 보이네요. 볼까보세요. 과연 어떤 요리로 변신할까요? 어떻게 먹어요, 산천어? 생선 요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산천어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회입니다. 속살이 질기지 않고 부드러워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는 입맛. 우와. 딱 굵은 소금만 팍팍 뿌려주는 다음 선수는 바로 위. 노릇노릇 구워주면 바삭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잡은 산천어 위 탄생. 생선 요리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이 매운탕이죠. 그런데 양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양념 이게 끝이에요. 이 산천어는요 자체가 맛있어서 다른 민물고기 들어가는 거에 3분의 1만 넣어도 이거 맛있어요. 우와. 산천어의 맛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매운탕. 회부터 구이 매운탕까지 입맛대로 골라먹는 산천어 요리 한성. 화천에 오면 꼭 먹어야 할 필수 코스랍니다. 사실 산천어는 자주 먹는 생선은 아니지요. 처음 접해보는 맛에 젓가락질 멈출 줄 모르는 사람들. 궁금해요. 저도 못 먹어봤어요. 칼칼하고 따끈한 국물 한 숟갈이면 추위는 금세 잊어버린답니다. 여기가 강원도니까 산삼이 많이 갖고 산에서 비 오면은 썩어갖고 삼삼불이 내려오니까 이게 맛있대요. 어떤 맛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둘이 먹다 하나가 없어도. 이건 뭐예요? 그게 산천어 구이예요. 아, 산천어 구이. 담백하고 맛있죠. 애들도 좋아해요. 따봉.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이게 흙냄새라 그러죠. 민물고기 특유의 흙냄새가 엄청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바닷고기처럼 탱탱하고 향도 좋고 또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와, 맛있죠? 어머니! 오. 1년 중 지금이 가장 쫄깃 담백할 때! 아이고, 양피디 같이 좀 먹어요! 진짜 맛있어. 감탄사가 펑펑펑 연이어 터지는 산천어 요리 한성 놓치지 마세요!